예,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예, 예, 예. 예선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동안 맺혀 있었던 한을 좀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셨을 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절망스러워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어떠한 좋은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었어요. 근데 오늘 류혜 씨를 보고 제가 오늘은 가서 아버지께 그때 못 해드렸던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하고 예승 씨만 들어야 돼요. 직접 아버님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시면 되죠. 아, 뭐 그때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을 때 갑자기 직장도 잃으셨고 제가 그때 아들로서 이제 아무 말씀도 이렇게 아무 말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께 그러니까 힘내라는 그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항상 힘내시고요. 그 얘기는 아버지께 직접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예. 아니 지금 뭐 류혜 씨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이시고 또 이런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스타킹과 또 이 브라운을 통해서 그야말로 행복 바이러스가 지금 막 대한민국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 이렇게 뜨거워요. 마음속에. 예. 어떻게 보면 또 궁금한 게 우리 그 박지민 양도 이제 네. K-POP 스타의 우승자이지 않습니까? 류혜 씨의 이 무대를 보는 소감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우승자는 박지민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지민 씨! 자, 박지민 씨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사실 TV를 돌리다가 봤어요. 그 연주를 하시는 건 유튜브에서도 되게 유명하시고 그때도 엄마랑 같이 울었는데 직접 해서 되게 영광이에요. 예, 진짜 감정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류혜 씨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을 준비를 했어요. 소리방, 공기방 우리 박지민 양이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네, 이게 마이 캐리의 히어로라는 곡인데요. 예? 의미는 뭘까요? 류혜 씨가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When a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 survive. You can see th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And you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you. Yeah. 류혜 씨에게 선물이었는데요. 예, 선물을 받은 또 류혜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분에게 노래 선물 받아봤는데요. 네, 지민 씨가요. 방금 전에 복도에서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예의만 바른 줄 알았더니요. 네, 공기반, 소리반 노래 너무 잘하셔서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반주도 없이. 네. 은혁 씨, 반주 없으면 노래 안 하죠? 반주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 전에 오늘 네. 스타킹이 아주 특별한 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컨템포러리 재즈 리코딩 아티스트 한국을 대표하는 색소포니스트 데니정 씨를 소개합니다. 데니정 씨가 우리 또 스타킹을 빛내주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데니정 씨, 네. 또 아티스트로서 오늘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를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류이 씨 연주할 때 이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감으면서 연주를 도시 하면서 말로